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에게 인사드립니다. 서문강 목사입니다. 우리는 오늘 로마서 연속 강의 동영상 23회를 맞아 로마서 4장 4절로 8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다윗에게 계시된 칭위의 진리를 강론하려 합니다. 일하는 자에게는 그 싹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일을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이란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사도 바울은 이 노마서 4장에서 구약 시대에 계시되어 구약 성도들에게도 우리에게와 동등하게 적용된 칭의 교리를 역설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구약 시대의 영적 맥락을 이는 두 사람을 말하라면 아브라함과 다윗입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을 거쳐 예수님까지 이어지는 역사적 맥락이 바로 구속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다윗과 예수님으로 이어지는 역사의 줄기를 따라 사랑하시는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를 계시하셨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탄생하시고 성냥을 이루실 때까지 그 은혜와 진리의 효력을 구약의 백성들에게 적용하지 않으신 것은 아닙니다. 여전히 구약 시대의 성도들도 우리가 받은 구원과 동일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들에게도 사랑하시는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의 빛이 비추었습니다. 그리고 그들 구약시대의 백성들은 그 빛에 의하여 하나님과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약속 또는 은약의 중심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 속량의 은혜입니다. 그러나 구약시대의 백성들은 그 받은 계시의 빛이 신약시대 이후에 우리 성도들의 받은 것에 비하면 그 분량에 있어서 적다 하겠습니다. 그것을 신학에서는 계시의 진전성이라 합니다. 계시의 진전성이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예정하신 완전한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창세 이후 계시하여 주셨습니다. 약속 또는 언약과 예언과 성취의 방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예정하신 뜻을 계시하여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일을 하시는 하나님의 방식을 보면 하나님의 뜻을 한꺼번에 다 계시하지는 않으셨습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끌어 나가시면서 그 목적하신 것을 점진적으로 이루셨고 그 계시의 분량이나 빛을 더 늘려 나가셨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모든 경륜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대속의 완성과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4장에서 그리스도의 송량의 완성의 때를 가리켜 이렇게 말합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또 사도바울은 하나님의 예정하신 대로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종말을 가리키며 에베소서 1장 9절 이하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 성경에 의하면 인류의 역사를 경영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택한 백성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하시고 그들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통일된 나라 곧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인류의 역사를 이끌어 나가시는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어느 시대든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그 행사가 그 본질에 있어서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노아나 아브라함이나 다윗이 하나님께 구원을 받때 동일한 성질의 구원을 받았습니다. 시대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받은 구원의 내용이나 성질이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은혜의 방식은 그 본질에 있어서 항상 동일합니다. 그러나 시대마다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뜻을 이루어 나가시는 경륜은 차이가 있습니다. 경륜이란 그 예정하신 뜻을 이루어 나가시는 섭리와 통치의 양식을 가리킵니다. 노아 시대나 아브라함 시대나 모세 시대 이후 예수님 오시기까지 구약 시대 전 기간 동안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방식의 본질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구약 시대나 신약 시대 이후에도 여전히 그 구원의 길은 오직 하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습니다. 그러나 그 구원을 이루어 나가기 위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구약시대의 성도들은 성전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이후 시대의 성도들은 그런 성전예배를 드리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서 우리는 수가성 여인과 예수님의 만남에 대한 기사를 읽습니다. 거기서 우리는 예수님과 수가성 여인 사이에 오간 대화를 읽습니다. 요한복음 4장 20절에,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도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신이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 지니라. 그 말씀을 듣던 여인이 말합니다.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형식은 현저하게 변화했습니다. 그런 면에서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예정하신 뜻을 이루어 나가시는 경륜을 보면 구약 시대와 신약 시대 이후에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강조하건니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를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방식에는 차이가 없습니다. 구약 시대나 신약 시대 이후 전 세대 속에서 오직 구원의 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사도 바울은 노마서 3장에서 확증한 칭의 교리가 어떻게 구약시대의 경륜 속에서는 계시되고 적용되었는지를 이 4장에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사도는 노마서를 읽는 독자들로 하여금 칭의 교리에 대하여 균형 잡힌 이해를 하게 하려 합니다. 사도는 또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았습니다. 이 신칭의 교리가 구약 성경 시대에 어떻게 개시되었는지를 알아야 구약을 읽을 때에 바른 관점을 가진다는 것을 사도는 알았다는 말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을 바르게 읽지 못하고 복음을 회방하며 반대하였고 이방인들로 복음을 믿지 못하게 하려고 가진 애를 썼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에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도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주시는 하나님의 방식에 대한 눈이 열려야 구약 성경을 바르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또 초대교회 때부터 나타나 성도들을 미혹하려 했던 각종 이단들을 대처하는 최고의 방안은 성령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성경에 게시된 이신칭의 교리의 본질과 내용을 아는 데 있습니다. 사도 바울 자신도 유대교회에 있을 때에는 율법의 의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려 하였습니다. 그는 빌리포서 3장에서 이전 유대교회에 있을 때 자신에 대하여 어떻게 여겼는지를 말합니다. 내가 8일 만에 할 일을 받고 이스라엘의 족속이요 베냐멘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세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그리스도에게서 복음을 받고 배운 이후 사도 바울은 전적으로 달라졌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성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우리가 그런 점을 염두에 두고 사도바 우리 본문에서 말하는 말을 주목하도록 합시다. 노마서 사장 4절에서 일하는 자에게는 그 싹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여기서 사도는 일과 보수 또는 품삭 사이의 보편적인 윤례를 가지고 이신 칭의 교리를 예정하려 합니다. 일반적인 보편율은 행한 일을 근거로 그에 대한 보수가 주어집니다. 그 보편율은 하나님께서 창조질서 속에서 세우신 공의에 기초한 것입니다. 로마서 2장 6절 이하에서 말하는 바와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또 당을 지음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그것이 하나님께서 창조시에 피조물의 질서로 확정하여 주신 것입니다. 원칙대로 하면 그 사람 자신의 행위에 근거하여 영생도 주어지고 하나님의 진노도. 부가됩니다. 그것이 바로 일한 대로 갚아주는 공의의 법입니다. 그런데 일한 것이 없는 자를 마치 일한 자로 여겨 그에게 품싸게 주어지면 언뜻 공의의 보편률을 초월하거나 충돌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본문에서 그런 일이 일어났다고 말합니다. 죄 밖에 없는 사람을 마치 죄가 없이 완전한 의의를 이룬 사람같이 여겨 의롭다 선고하시는 하나님의 행사가 바로 그 경우입니다.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의 행사는 마치 일을 한 적이 전혀 없는 사람에게 온전한 품싹을 쳐 주는 것과 같은 일입니다. 그일 자체만 보면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는 하나님의 심판의 원칙을 어긴 것 같이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방식으로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이는 우리가 로마서 3장을 통해서 자세하게 공부한 것처럼 하나님의 복음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 공의의 원칙을 존중하여 만족시킨 법입니다. 그 복음으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믿부심을 믿고 의류하는 사람의 믿음을 하나님께서는 의로 여기십니다. 이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일을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물론 여기서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니 라고 한 것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에게 전가되는 의의를 보시는 하나님의 행사를 가리킵니다. 갈비는 그 표현을 이렇게 주석하였습니다. 믿음은 우리를 다른 이의 의로 꾸며준다. 믿음은 하나님께서 은사로 베푸시는 그 의를 추구한다. 그래서 사도는 여기서 하나님을 무엇라 하는가? 죄인들에게 대가를 요구하지 않으시고 은혜로 용서하시고 호의를 베푸시어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으로 말한다. 하나님께서는 공의대로라면 진노로 대하실 이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으로 대우하시는 것이다. 로마서 4장 6절에서 이란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어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사도는 다윗의 입을 통해서 증언되어 기록된 구약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는 다윗의 10편 32편 1절, 2절의 말씀을 자기 나름으로 간추려 인용합니다 시편 32편의 진술을 그대로 옮기면 이러합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다윗이 이 시편을 기록한 것은 자기의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징치로 크게 압박을 받은 후였습니다. 그는 시편 32편 3절 이하에서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무슨 죄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의 징치를 받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주석과 칼빈도 다윗이 무슨 죄 때문에 그렇게 큰 징치를 받았는지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규례를 충실하게 지킴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던 다윗도 여전히 하나님 앞에 죄로 말미암아 크게 넘어졌습니다. 성경의 우리아와 그처 바세바에게 다윗이 행한 일이 기록으로 알려지게 하신 성령님의 의도는 무엇입니까?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로 하여금 경계를 삼게 하려함이었습니다. 다윗은 자기 죄를 숨기려고 자기의 권력을 동원하였고, 바세바의 남편 충성된 군인 우리아를 최전선에 배치하게 하여 죽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은 속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다윗의 행보를 매우 악하고 괘씸하게 여기셨습니다. 사무엘하 11장에 그가 행한 일을 아시는 하나님의 분노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아의 처가 그 남편, 우리아의 죽었음을 듣고 호곡하니라. 그 장사를 마침에 다윗이 보내어 저를 궁으로 되어 오니 저가 그 처가 되어 아들을 낳으니라. 다윗의 수위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성경에 기록되어 우리로 경계를 삼게 한또 다른 다윗의 악행이 있습니다. 역대상 21장 7절 이하에 하나님의 이 일을 괘씸히 여기사 이스라엘을 치심해 다윗이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다윗은 인구 조사 때문에 하나님의 무서운 징치를 받았습니다. 다윗은 이런 자기의 악행들에 대한 하나님의 저사를 경험하였습니다. 다윗의 그 행위들 자체는 다 하나님의 의로운 진노를 받아 지옥에 던져질 만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다윗은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의로운 분노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악에 대하여 다윗을 죽이지도 않으시고 지옥에 던지지도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자기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그 죄를 회개하면 그 죄를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의 자비의 방식을 아는 것입니다. 거기서 그는 하나님께서 자기의 죄를 공의의 척도로만 다루지 아니하시고 자비와 용서 곧 구원의 은혜로 다루심을 깊이 체험하였습니다. 다윗은 선지자였습니다. 다윗은 자기의 체험을 통하여 계시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의 도리를 백성들과 함께 공유하기 위하여 시편을 기록하였습니다. 물론 그 일을 주도하신 분은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는 시편 32편에서 크게 기뻐하고 외치고 있습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의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기서 마음의 간사함이 없다는 것은 자기의 죄를 숨기지 않고 정직하게 있는 그대로 고하며 회개하는 것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는 자기의 죄와 허물은 죽어 마땅한 죄요 영원한 공의의 형벌로 지옥을 가야 하는 죄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죄를 그렇게 처리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두려우심을 알고 회개할 정도로만 압박하셨습니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간몸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그것은 사도바울이 로마서 1장 18절에서 말하는 하늘로부터 쫓아 나타나는 하나님의 진노 자체는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자신의 두려우심과 죄에 대한 진노의 실상을 그로 조금 맛보게 하심으로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회개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자비였습니다. 그가 그런 경로로 회개하니 하나님께서는 즉시 압박하시는 손을 거두시고 용서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나 만일 우리가 생각하기를 그가 회개하는 것을 공로로 삼아 하나님께서 그의 죄를 용서하셨다고 생각하면 틀립니다. 그가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는 것 자체가 그의 죄를 용서할 근거가 될수 없습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그의 회개와 용서 구함을 통하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그를 누르시는 하나님 자신의 손을 거두신 근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자비하심입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은 어디서 나타났습니까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백성의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자비가 나타납니다. 다윗은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시편 110편에서 말하였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원수로 네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으라 하셨도다. 다윗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서 성부 하나님과 자기의 구주로서의 하나님을 알고 있었습니다. 내 주라 한 것은 바로 자기의 구주를 가리키는 호칭입니다. 그러니 다윗은 시편 32편과 시편 51편 속에서 자기의 구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로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의 자비를 말한 것입니다. 그두 시편 속에서 이신칭의 교리가 구약적으로 매우 선명하게 게시되었습니다. 10편 32편 6절 이하에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죽게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다. 주는 나의 은신처 이오니 환란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두루시리다 다윗은 주 하나님을 구원의 주로 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를 보게 됩니다. 10편 51편에서 다윗은 바세바의 일로 범죄한 후 그것을 깨닫고 깊이 통해하며 기도한 것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내가 죽기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싸우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우술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다. 나의 죄를 씻어 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내게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주시사 주께서 꺾으신 뼈들도 즐거워하게 하소서.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하나님이여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죽게 돌아오리이다. 사도 바울을 통하여 우리가 배운 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값없이 죄 사함과 의롭다하심을 주시는 하나님의 복음의 진수가. 이 시편들 속에 계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의 복에 대하여 크게 외쳤던 것입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 진술이 구약 성경의 모든 진술들 가운데서 이신칭의 교리를 가장 포괄적으로 표현하고 있다고 하면 과언일까요? 이신칭의 교리의 내용에 대하여 이 시편의 말씀을 들으면 선명한 이해가 되리라 저는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는 은혜의 방식, 곧 이신칭의 행사는 무엇입니까? 그 은택을 누리게 된 이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의 복을 누리게 됩니까? 그의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것이 아니면 무엇입니까? 갈비는 이 대목을 이렇게 주석합니다. 사도가 우리 말하는 의란 바로 죄의 사면이 아니면 무엇이겠는가? 이것이 은혜에 속한 것은 그것이 아무런 공로가 없이 주어지기 때문이다. 채무자가 빚을 갚기 전에는 그 채무가 면제되지 않는다. 그러나 채권자가 순전한 자비를 베푸로 아무 대가 없이 채무 증서를 도말하면 채무자는 즉시 그 채무에서 자유함 을 얻는다. 사도는 그 도식을 비로 하나님께서 믿는 자에게 순전하게 은혜로 베 푸시는 의의를 입증한다. 그리고 갈비는 죄가 가려진다는 것을 주석하기를 하나님의 면전 에서 우리의 죄가 옮겨졌다고 선언 한 것이라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시편 103편 10절에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동이 서에서 먼것 같이 우리의 죄과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또 이사야 44장 22절에, 내가 내네 허물을 빽빽한 구름같이 내네 죄를 안개같이 없이 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습니다. 사도바울이 오마서 4장 8절에서 뭐라 말합니까?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 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이 본문에는 인정하지 아니한다는 말을 킹 제임스 버전에서는 주께서 죄를 돌리지 않으실 그 사람은 복이 있도다 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niv에서는 주께서 그 사람의 죄를 결코 그 사람의 것으로 여기지 않으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사도가 시편의 말씀을 인용하고 나타내고자 하는 바는 무엇입니까? 일반적인 심판의 법칙으로 볼때 응당 죄로 말미암아 정죄 받아야 마땅한데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어떤 사람을 향하여는 그 죄를 죄로 여기지 않아 결코 정죄하지 않으신다 그런 말입니다. 그 말은. 어떤 일의 죄는 더 이상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법정에서 정죄 판결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이런 일이 일정한 기간 동안만 주어진다면 복대다 할수 없습니다. 그러나 사도가 인용한 시편의 진술은 그 효력이 영원한 것입니다. 그래서 NIB 역본의 번역자들이 다른 역본에는 넣지 않은 내보, 결단코 아니다라는 말을 첨가한 것입니다. 다시는 아니 이후 영원히 주 하나님께서 그를 법정에 다시 세워 정죄하는 일은 결코 없는 그 사람의 행복이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진정 그 복을 누리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믿는 자를 의롭다 하신 하나님께서는 그 은혜를 입은 자들이 죄를 지어도 그 죄를 하늘 법정에서 정죄의 대상으로 보시지 않으신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정하신 이가 하나님이십니다. 이후 우리가 로마서를 더 학습해 나가면서 익히 자세히 더 알겠지만 이 교리의 진수에 손을 대어 흠집 을 내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입니다. 사도가 갈라디아서 1장에서 자기가 전한 참 복음과 대조하여 다른 복음 을 말합니다. 바로 이신칭이 교리에 흠집을 내어 그리스도에 의해 다른 것을 더하거나 빼거나 하는 교훈은 바로 다른 복음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 다른 복음에 대하여 사도는 주님을 의지하여 단호하게 대응하며 저주를 퍼부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 이하의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사도가 그런 저주를 다른 복음 전하는 이들에게 퍼붓은 것은 결코 지나치지 않습니다. 그런 다른 복음으로는 결코 구원을 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사도는 주님의 뜻대로 사람을 영원히 복되게 하는 하나님의 복음을 맡은 자로 다른 복음에 대하여 아주 매섭게 대처하였습니다. 오늘날 교회 강단에서 다른 복음을 전하는 설교자가 없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전하는 자와 듣는 자 모두 지옥으로 달려가는 멸망의 열차를 탄 셈입니다. 그리고 칭의의 은혜를 악용하여 죄를 마음대로 지을 구실로 여기고 남도 그런 식으로 믿으라 가르치는 자들이 있습니다. 사도 시대부터 그런 이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유다는 그의 서신 유다서 3절 이하에서 경고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생각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구원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습니다. 그들은 예전부터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하지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실로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는 2000년 교회사에 등장하였던 모든 이단들이 혼재하여 있다면 과언이겠습니까?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시대가 문명의 이기나 생활의 편의에 있어서는 최첨단 시대입니다. 그러나 영적으로는 어리고 우둔한 시대입니다. 예리미야 선지자도 당대의 백성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간청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듣지 않고 하나님의 큰 징치를 받았습니다. 예레미야 6장 16절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옛적 길곧 선한 길이 어딘지 알아보고 옛적 길곧 선한 길이 어딘지 알아보고 그리로 행하라 너희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 하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그리로 행치 않겠노라 하였으며 실로 오늘날 교회들이 성경에 기록된 복음의 이치 특히 이신칭의 교리를 철저하게 재학습해야 합니다. 그래서 율법주의 몽의 아래 신음하는 성도들을 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복음의 은혜를 방종의 도구로 삼으려는 우리의 본성의 악을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 마음을 지어 하시는 성령님을 힘입어 이겨야 합니다. 그리고 이신칭의 교리를 빙자하여 방종과 도덕 폐기론을 가르치는 이단을 단호하게 대처해야 합니다. 이라는 자에게는 그 싹스를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비주로 여기거니와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이러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행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바 그 불법을 사심을 받고 그 죄를 가리우심을 받는 자는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함과 같으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공의의 법을 완전 무결하게 만족한 복음의 이치를 배우고 확신하는 은혜를 받은 사람만 복이 있습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오늘의 동영상 강론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동영상에서는 로마서 4장 9절 이하의 말씀을 근거로 아브라함의 믿음의 실상을 강론하려 합니다. 다음 배울 때까지 주님 안에서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